공축사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 태양보다 더 높고 더 밝게 온 세상을 두 비추어주시며 무한한 자비와 광명과 가피로 일체의 중생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지혜복덕 부족하신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들 곁에 오셨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시나 어두운 눈으로 인하여 뵙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등불을 밝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자비 광명 가득한 거룩한 부처님 오심을 우리 모든 동명불자님들과 함께 봉축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은 천만개의 등불을 켜는 것보다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등 하나 제대로 밝혀 온누리에 광명 비추고 불자의 도리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숭고한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흩어지는 한 줄기 바람 소리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구두선일 뿐입니다. 입과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고 말해도 가슴으로 담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가 되는 것이 진정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바로 아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궁극의 목표인 부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놓지 않고 꾸준히 수행합시다. 수행정진하는 가운데 행운의 결과는 필연적이며 부처님은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될 것을 간곡히 염원드립니다. 마하바냐 바라보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 조계종 동명사 동명법회 신도회장 경일합니다.